유제품 전문 기업 프루밀이 사업 종료를 철회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섭니다. 프루밀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업 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화에 갖춰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루밀 노사는 지난 8일 4차 교섭에서 인원을 30% 감축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모색, 원자재 수급과 거래선 복구, 직원 대리점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 경영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